어서오세요. 여긴 이수현 오피셜.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현입니다. 이유채입. 오늘의 게스트는 말이죠, 제가 아주 오래 봤지만 막 오랫동안 자주 보진 않았고 그냥 가끔씩 오래 본 오빠를 모셨습니다. 발라드의 새손 정승환 씨를 모셨습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어디 보고 인사.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노래방 보셨어요? 이 콘텐츠? 네, 봤어요. 어때, 자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쌩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 콘텐츠 보고 이제 수현 씨한테 이제 연락해서 되게 멋있다, 요즘에 되게 없는 콘텐츠다. 그럼 그래서. 요즘 얼마나 노래 한번 부르면은 튠하고 그러니까. 믹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럼 아니 그래서 서로의 키를 지금 맞춰야 되거든요. 점수를 합산해서 서로의 키를 가깝게 맞춰야 돼요. 나는 오빠 키 그럼 너는 돼. 185를 맞춰야 되는 거네? 100점이랑 85점 이렇게 맞으면 되겠다. 나무 위키 찾아봤는데. 아, 나 너무 아쉬워요. 왜 앉아서 촬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신 거지. 내가 키가 너무 크니까. 그치, 같이 앉아. 중재님도 나오셨더라고. 맞아 맞아. 아니, 나한테만 말해.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말할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네가 말할 거잖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저는 174입니다. 갑자기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방송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74, 저는 165예요. 이수현 노래방 키를 맞춰보아요. 각자 일반 모드 한 곡, 퍼펙트 스코어 모드 한 곡, 총 두 곡씩 노래를 불러 점수를 합산. 상대방의 키와 가장 가깝게 점수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노래를 슬 불러야 되는데 인기 차트 좀 보실래요?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반 모드로 하면 돼. 네. 어? 헤어가 있네? 이거 옛날 노래인데. 아, 22년 버전. 나 헤어 보니까 헤어 부르고 싶다. 너 헤어라는 노래 알아? 아니 몰라. 이 노래 아시는 그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아시죠? 다들 어? 그럼 이거 부르지 말까? 아니 아니 해! 모르는 해, 노래면? 해! 다 불러. 그녀와 나는요 그때 참 어렸어요. 많이 사랑했고 때로 많이 다퉜었죠. 지금 생각하면 모두 내 잘못이죠. 마지막 그날도 그녀 울었어. 그녀의 친구라도 너에게 전해줘요. 내가 아직 사랑한다고. 우리 처음 만난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매일 기다린다고. 언제라도 야 80점인데? 80점인데? 낮게 낮게 해놨어요? 80점이면 어떡해? 기계가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일반 모드랑 퍼펙트 모드의 합산인 거지? 합산인 거야. 그럼 난 85점을 맞아야 되는 거네? 그치. 세밀하게 컨트롤하면 돼. 알겠습니다. 85점에 가깝게. 와. 저는 노래방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 수현이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낭만 고양이. 네. Sweet Little Kitty 한번 불러볼게요. 옆에서 주책 맞게 불러도 돼요? 그럼 주책 맞아줘. 아이솔레이션 해도 돼요? Sweet Little Kitty. Sweet Little Kitty.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진짜 잘한다 너. 수현아 너 오랜만에 듣는데 진짜 세상 진짜 잘한다. 지금. 나도 항상 오빠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런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이렇게 부를까? 참 대단해. 뭐야? 뭐야? 로봇이야? AI 정승환. 네, 와, 잘 근데 진짜 와 진짜 잘한다. 그럼 이제 내가 또 부르면 되는 거야? 어, 퍼펙트 스코어로. 쉬운 노래를 불러야 가망이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쩍쩍 뻗어나가는 게 좀 잘 나오더라고. 아, 뭐 부를까? 나 그 노래방은 너무 신나요. 이거 이기는 것보다 노래방이 너무 재밌다. 근데 보통 다 그래. 어, 아까 존니 있던데. 나도 아까 존니 부를까 이랬었는데. 아, 진짜? 오빠 부른 적 있어, 어디서? 그냥 노래방에서만 불렀던 건데 나 이거 완곡은 못 해봐가지고. 어? 안 올라가던데. 그럼 그거 어때? 오빠가 존니 부르고 내가 조화를 부를게. 어? 그럴까? 거의 같은 곡이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 편집해서 제가 이거 누르자마자 키 낮출 건데 그거 편집해 줄 수 있어요? 원키로 한번 해볼게. 아프다! 네, 할게요.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퍼펙트 스코어에서 90점이 나왔어. 내가 힘들어. 지금 저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오빠 근데 85점 불러야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지금 90.43이면 0.43점. 아, 뭐 이길 거 같은데 내가? 도발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답가로 조져주지. 조져줘? 답가야. 이젠 괜찮니? 어? 받침부터 틀렸네. 이젠데 이젠이라는데. 아 망했잖아. 70점이야. 고작 이별뿐일 거라 괜찮겠어 이거? 이거 현대음악이에요? 해볼게요. 잠시만 조심해요. 만나 잘 지내고 있어. 마냥 잔잔한 사람 됐어. 우린 힘들었잖아. 서로 다름을 견뎌내기에 좋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해서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그 기억은 아직도 힘들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아. 참 그 사람 한없이 날 이해해줘. 넌 날 몰라도 정말 말라줬어. 내 아픔에 단식뿐에 10점 더 올려야 돼. 간단해. 나는 행복 바랬어. 그게 언제든 넌 알 바라는 걸. 좋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예쁘게 참 좋아해. 너무 날 사랑해줘. 아팠던 날 알면서도 좋아. 정말 좋아. 딱 있기 좋은 추억 정도야. 난 다 알맞게 너를 사랑했어. 뒤끝 없는 너의 예전 여자친구 외분 진짜. 아, 아프다 진짜. 아파. 근데 오빠 내가 이겼어요. 진짜? 왜? 내가 4점 차이고 오빠가 5점 차이였어요. 정승환님이 6.43점 차이였고 수영아님이 네. 3.92점 차이였어요. 그럼 제가 진 거예요? 네. 아, 그래도 뭐 잘 들었습니다. 승패는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수현씨가 이기면 기부하신다면서요? 네. 이로써 이렇게 이미지도 자기 챙기고. 저는? 거의 전액 기부를 하게 됐네요. 저 모든 전재산을 기부하시는 전재산은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이 노래방 코너를 하면서 전부 다 이겼거든요. 약간 명예롭게 지은 느낌이지 않나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수연의 노래방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발라드의 새손 정승환 씨와 함께 불러봤는데 어땠어요, 오빠? 일단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하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수연이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너무 가식적이네. 오, 근데 너무 진짜 진심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오빠는 모든 말이 가식적이게 들리는 그런 면이 있어. 그런 경향이 있어. 항상.
막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근데 되게 좋은 추억으로 오래 두고두고 간직할 만한 추억 정도는 추억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딱 알맞게. 이런 네, 알맞은 추억 선물해 주신 오늘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 솔직하게도 좋네요. 네. 네 오늘 너무 즐겁게 놀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잘 가요. 안녕. 안녕. 구독 취소 안 돼요. 됐지?